동서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을 곳이 바로 이곳 속초인데요. 특히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좋은 소식이 전해진 오늘 마침 속초 해변의 문을 열고 피서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속초를 시작으로 동해안 92개 해수욕장이 이번 주 일제히 문을 엽니다. 홍서표 기자입니다. 해변의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금빛 백사장과 출렁이는 파도, 지푸른 바다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립니다. 서둘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은 더위를 피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보라를 익히며 질주하는 모터보트는 시원함을 더해줍니다. 오늘부터 개장한다고 들어서 이렇게 해수욕장 찾게 됐습니다. 아, 어떠세요? 네, 너무 좋고 아직 사람들이 아주 붐비진 않아서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속초와 강릉 경포, 동해 망상과 삼척 맹방 등 동해안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낡은 샤워장과 화장실 등을 개선하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해수욕장마다 차별화된 운영이 눈길을 끕니다. 속초 해수욕장에서는 장애인과 외국인 전용 쉼터가 운영됩니다. 강릉시는 동해안 최초로 드론 인명 구조대를 운영하고 쾌적한 피서지 조성을 위해 경포 백사장 전체를 금령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고성군은 해수욕장마다 모기 퇴치 식물을 심고 방역도 강화했습니다. 삼척과 동해 양양도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숙박업소도 많고요. 그다음에 주변 상가도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속터미널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먹을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는 속초 해수욕장에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피서지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성범죄와 몰래카메라 촬영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활동과 원활한 교통관리에 경찰력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해경도 주요 해수욕장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해상구조대를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친절을 무기로 올해 동해안 피서객 목표를 3천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지연 뉴스 홍서표입니다.